그러세요, 어머니. 어머니. 이래서 그만 손 떼면 안 되겠니? 어머니, 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.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, 저런 인간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요. 제발, 부탁이다.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. 주씨야. 잘 들어.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,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다 말해줄게. 그게 무슨 말이에요, 지금?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. 왜 그걸 이제서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요? 그만두라고요? 그럼 차라리 끝까지 저한테 비밀로 하셨어야죠, 어머니. 미안하다, 준수야. 너까지 잃고 싶진 않아. 엄마가 착각했어. 임철용 그 인간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.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난 너무 두렵다. 준수야, 잘 부탁할게. 제발 그만 좀 안 되겠니?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그만둘 수 없겠네요. 오늘 밤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네요.